기차 줄 뒤에 서 있어요, 이렇게. 그래서 이게 칙칙푹푹푹 하면 이제 떠나면 밑에 사람들이 울어, 이렇게. 맞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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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 왔다 갔다 못하니까. 멀어요. 예, 네, 아주 멀었어요. 정읍에서 아마 올라오신 데 기차 한 8시간 정도 타고 오셨죠? 지금은 새마을도 뭐 KTX 그렇지만 그때는 통일호. 뭐 네, 통일호. 비둘기. 비둘기호 있어요. 그래서 산표를 끊으면 밤새 가고 그랬죠. 그렇죠. 네. 79년이겠네요. 6월 10일 날. 그날 저희 집에 마지막 모내기 하던 날이었는데 밤기차 타고 이게 막차였어요. 11시 57분 차 그 네. 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보였어요, 어머니가.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엄마하고 작별하는 시간이잖아요. 그 기차 안에.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조시다가 깜빡도 이렇게 일어나서 물고름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차창으로 비치고 그때는 또 창밖에 엄청 어두웠어요. 캄캄했죠. 네. 빛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어머니 얼굴 쳐다보면서 저 도시로 가서 내가 언제 작가가 된다면 저 엄마한테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글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씨앗이었겠지요. 아. 그럼 그때부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또 밤에는 학교를 다니셨던 거예요? 그랬죠. 이게 정말 그때 나온 게 주경이 아덕이에요. 네? 정말 그때는 정말 주경이 아덕이 많았었는데요. 공장에서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? 서울에 와서 구로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업 훈련을 먼저 갔고요. 스테레오를 네. 그때는 스테레오라고 불렀어요. 그렇죠. 오디오를. 그래서 그거 를 만들면 이 생산 라인이 이렇게 한 30명쯤 이렇게 거쳐오면 여기 오면 이제 하나의 완제품이 나오죠. 제가 1번이었어요. 아, 1번이요? 네, 그래서 앰프에 그 나사를 8개인가 박는 일이 제 일이었는데 오후 5시가 되면 학교 가는 시간이에요. 국회 하강식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굉장히 약간 슬프면서도 좋아하는 시간이 오후 5시이기도 합니다. 묘하게. 참, 우리 이제 일하던 걸 멈추고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. 그게 하강식이 됐어요. 아, 그런데 네. 그게 우리가 학교 5시에 가는데 제가 1번이니까 제가 학교 간다고 이게 일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. 그냥 네. 학교 가기 전에 1번이 할 일을 이게 쌓아놓고. 가야 했었죠. 예. 그리고 한참 놀고 싶은 나이잖아요. 친구들하고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? 글쎄요.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. 그래도 또 틈틈이 놀았겠죠. 놀았겠고. 네, 놀았겠고. 그 당시에는 이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아침에 오빠랑 함께 사니까 아침에 나올 때 다 해놓고 나와야 돼요. 저녁 또 그리고 출근을 하고 5시까지 일하다가 학교 가고 또 뭐 또 버스 타고 오다가 밤에 시장에 들러서 장 보고 집으로 오고 이런 게 계속 됐기 때문에 네네. 그때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. 그러니까 발등 아래에 떨어진 게 일들이 많으니까 힘도 안 들더라고. 나중에 생각하니까 어떻게 네네. 그렇게 할 수 있었지? 그런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그렇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것도 나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이었고 네네. 어쩌다가 이제 일요일 같은 때 시골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좀 편안한 눈 입고 가잖아요. 네. 저는 일부러 교복을 입고 그것도 교복도 그 전날 막 네. 밤에 학교 갔다 와서 다시 싹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교복 입고 그 엄마한테 갔다 오는 정읍에. 거 아예 학교 갔다 가고 그런 시간들이 네네. 되게 행복했고요. 네네. 우리 부모님 생각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네네. 그게 다예요. 우리 부모님 인생에. 그러니까 저 형제 여섯을 모두 어떤 식으로든지
대학 교육을 시키고 그렇죠. 한 것이 다예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저, 지금도 예. 지금 집에 가면 그냥 어머니